서민이 주 고객인 저축은행이 예대금리 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해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최근 3년간 이자 이익 규모는 13조 7천억 원. 작년에만 5조 300억 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 7월까지 3조 3,800억 원을 벌어 연간 이자 이익은 작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이자 이익 증가세는 상위권 저축은행에서 더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OK 저축은행의 지난해 예대 마진 수익은 2년 새 39% 늘었고 SBI 저축은행은 62% 급증했습니다. 페퍼 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도 각각 67%와 52% 급증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막대한 이자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자산을 늘린 상황에서 대출 고객에겐 높은 이자를 물리면서 예금 고객에겐 쥐꼬리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저축은행의 예대 금리 차는 평균 7.8%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자 장사 비판 속에서 예적금 금리 현실화에 나서고 있는 시중은행의 예대 금리 차 1.9%포인트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저축은행의 금리 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축은행들이 시중은행 문을 못 넘는 중저신용자 등 어려운 서민들 대상으로 지금 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대출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 주 고객이 중저신용자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금리 운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오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CEO들과 만나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이 1850조 빚더미에 신음하는 가계를 상대로 땅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에 주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